안녕하십니까. 툴레루프탑 텐트 전문점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작업 내용은 기아 니로 차량의 툴레 어프로치 텐트 중에서 M 사이즈라고 있어요. L 사이즈가 있고 M 사이즈가 있고 S 사이즈가 있는데 중간 사이즈 M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컬러는 그레이 컬러예요. 지금 기존의 차량에 이게 가로바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텐트를 올리기 위한 기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텐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간격하고 수평을 지금 바로 잡아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정은 뭐냐면은 사다리를 조립을 해야 돼요.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텐트를 장착한 다음에 설치하는 레인플라이, 요거는 운행할 때 씌우고 다니는 카바, 텐트 카바죠. 요건 지금 별도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걸기 위해서 사다리 브라켓을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요건 지금 이제 텐트만 장착이 되어 있고 그 툴레에서 제공되는 텐트 브라켓이 좀 다른 브라켓하고는 좀 틀려요. 다른 루프탑 텐트 회사하고는 좀 틀리고 네 개의 브라켓 중에 한 군데에는 잠금 장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커버를 씌워야 되는데 커버를 씌울 때 보면 앞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커버에서 이렇게 하얀 리본이 달려 있는 데가 이쪽이 되는 거예요. 뒤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퍼를 돌려서 마감을 친 다음에 요 리본 옆에 보면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런 남는 끈 정리는 요 주머니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끈 처리할 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우겨놓은 먼저 거는 그냥 넣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끈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이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뭐 끈은 남지 않겠죠. 다 집어넣으면 주행할 때 끈이 뭐 덜렁거린다든가 이런 느낌은 없겠죠. 이렇게 하고 주행하시면 돼요. 세차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세차하시고 눈비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심할 것은 겨울에 염화칼슘이 쌓이면은 그거는 물로 이제 세차 한번 간단하게 해내면 됩니다. 실외용 커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사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사다리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다리가 같이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사다리 높이로 했을 때 1m 96, 그럼 1m 96이니까 사다리 장착하고서도 2m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고가 워낙 낮은 차기 때문에 뭐 주행하고 뭐 어디 건물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기계 주차할 때는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찍찍이 붙어 있는 거를 안 뜯게 되면 여기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너무 세게 제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틀어 놓으세요. 각은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다리 각도를 맞춰. 한 요 정도에서 할게요. 요거, 꼬마 스틱 하나 있죠? 여기하고, 요 링하고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다 마쳤고 고객님한테 이제 설명드리기 일보 직전이고 손님들도 지금 이거 다 구경하셨어요. 펴는 것을 2층에 지금 전시장에 구경하러 가셨는데 내려오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죠. 지금 레인플라이를 따로 쳤어요. 레인플라이는 이 텐트의 특성이 개방감이 좋다라는 것도 있는데 네 군데가 전부 개방이 돼 있고 레인플라이는 여기 똑딱이 단추하고 여기 벌크로 이렇게
벌크로에서 똑딱이 두 개의 벌크로, 저쪽도 똑딱이 두 개의 벌크로, 그리고 좌우측에 텐션 폴이 있어요. 그 좀 날씨가 추워질 때는 얘를 접어서 이 똑딱이 단추 걸어서 폴대를 빼고 여기로 얘를 이렇게 내려서 한 번 더 덮는다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날씨가 좀 추울 때는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거 여기 똑딱이 단추 두 개 있죠. 쟤를 둘이서 이렇게 어떻게 비 맞고 와가지고 지금 이쪽 저쪽 다 해보셔야 나중에.